프리고진의 일일 천하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단 하루 만에 러시아는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바그너 그룹만이 풍비박산났다는 결말까지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전개였죠. 주모자인 프리고진의 목숨은 풍전등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영모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프리고진의 신상이 괴뢰국인 벨라루스에 떨어지자 당연한 수순으로 러시아 정부는 프리고진의 사면을 철회했죠. 프리고진의 1000km 행군에 가담했던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의 미래도 밝진 못합니다. 이미 러시아에서는 그들을 찾아내 숙청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요. 그런 와중에도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았던 바그너 그룹의 나머지 용병들의 행적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러시아는 프리고진의 입김이 남아있는 바그너 그룹을 사실상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대형 장비들은 러시아 정규군에 인계되고 있으며 쿠데타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용병들은 러시아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어 통제하에 두었죠. 바그너 그룹이라는 이름은 남을 지언정 그것이 프리고진이 이끌던 시기와 같은 조직이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바그너 잔당이 다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바그너 그룹은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통해서 그들의 공식적인 행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6월 28일 이들이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흐로드나 지역에 주둔 캠프를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괴뢰국인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문제는 캠프를 만들겠다고 밝힌 흐로드나 주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그리고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닌그라드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앞이라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는 즉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기댄 것은 바로 한국의 전차 K2 흑표였죠.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지만 칼리닌그라드는 발트해를 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월경지로 러시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동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전쟁 전까지는 러시아가 신경을 많이 쓰던 땅이었는데요. 지금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합심해서 유일한 육로를 틀어막아버린 탓에 사실상 볼모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하필이면 흐로드나에 주둔한 것은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길을 열라는 러시아 측의 경고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프리고진의 쿠데타가 하도 어이없이 끝나버려서 이에 대해 수많은 음모론이 돌아다니는 상황인데요. 바그너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빼내 다른 방향에서 전선을 확장하려는 자작극이다.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가서 핵을 손에 넣었다 등등 온갖 낭설이 파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간 소식이 없던 바그너 그룹 잔당이 갑자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 나타나서 진을 치겠다는 선언을 하니 상황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의 진상과는 별개로 한국에 있는 우리가 궁금한 소식은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군비 확충의 속도가 크게 붙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를 하나 둘 수령하고 있죠. 슬슬 초도 물량의 수령이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이제 현지 생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2 흑표의 현지 생산을 맡을 폴란드 국내 방산 기업을 선정하기도 했고 6월 27일에는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할 생산 공장에 입지를 결정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 레이더에 따르면 폴란드가 고른 K2의 생산 공장 부지는 포즈난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곳은 폴란드 육상 방위산업의 역량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말하자면 폴란드 전차 생산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레이더의 보도에서 인용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 손님은 이미 포즈난의 군수 생산 인프라에서 폴란드 기갑 장비 생산의 70년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고 갔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2에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쏟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시킬 생각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게 될 800대 이상의 K2PL은 추후 수십 년 동안 폴란드를 지킬 것이라고 매체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리투아니아는 어떨까요?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전차 획득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를 경계하고는 있었지만 이들 국가들은 나라 자체가 너무 작아서 자주포 등 포병 전력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현명했죠. 그런데 러시아가 21세기에도 이웃 나라를 침공하는 나라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이들은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경에다가 곡사포를 박아놓고 위협하는 정도로 충분했다면 이제는 러시아가 대놓고 국경을 넘어 밀고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찾게 된 것이 바로 전차였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급히 찾으려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납기로 유명한 한국의 K2는 제1순위로 후보에 들어갔죠. 다른 후보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가 있었는데요.
에이브람스의 경우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이름값이 있는지라 이웃인 폴란드를 포함해서 전 세계 각국이 조금이라도 사가겠다고 아우성인 상황이고 그래서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중고품으로 조달하려고 해도 최신형 개량을 받지 못하는 구식 모델들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 구매할 메리트가 없죠. 결국 제대로 개량을 거친 최신 스펙의 에이브람스를 지금 구매하면 늦으면 2030년에나 인도받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레오파르트2의 경우는 리투아니아가 독일산 장갑차나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전차와 일부 공유 가능한 인프라가 있어 에이브람스보다는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역시 납기가 발목을 잡죠. 가장 최근에 레오파르트2를 구매한 나라 중 하나인 노르웨이만 보더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납기를 기다리며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K2를 떨어뜨린 이를 후회하면서 말이죠. 리투아니아는 노르웨이의 전철을 따라가는 예 차라리 독일 전차를 지금 가지고 있는 독일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물론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고 전차 도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남은 선택지는 K2뿐인데요. 지금 계약하게 되면 K2도 폴란드 수준의 빠른 납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국이 폴란드 물량 납품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죠. 폴란드는 벌써 4차례에 걸쳐서 K2를 수령했고 올해 인도가 예정되어 있던 18대의 물량을 모두 받았습니다. 본계약 체결로부터 298일, 당초 납기 예정일보다는 3개월이나 빠른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속도였습니다. 한국도 벌써 폴란드로부터 전차 구매 대금으로만 약 6천억 원을 수령한 상태로 양국의 거래는 정말이지 놀라운 호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흡을 언제까지고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죠. 빠르게 직도인 물량을 전해주고 난 뒤로는 K2 PL로 업그레이드도 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생산 속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는 폴란드의 K2 현지 생산기지가 가동하기 시작했을 경우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포즈난 양쪽에서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K2 생산량은 크게 뛰어오를 것입니다. 만약 포즈난에서 생산한 K2를 바로 이웃인 리투아니아로 직접 공급한다면 납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런 플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리투아니아에서도 꽤 가능성 있는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러시아의 행동에 맞서 전차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바그너 그룹의 돌발 행동에 더더욱 속도가 붙은 모습인데요. 프로드나의 상황이 전해진 직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대통령이 나란히 예고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전쟁 대비를 위해 양국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일발의 두 나라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K2도 덩달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매체 1945는 이렇듯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2 흑표를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6월 28일자 기사의 제목은 K2 흑표, 지구상 최강의 전차, 그리고 미국산이 아님입니다. K2에 대한 평가가 어느 수준인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조차 지구상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는 물건을 자신들이 아닌 동방의 소국이 만들었다는 데에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한국이 M48 패튼과 K1을 거쳐 마침내 국산 개발한 K2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유능한 전차 중 하나일 것이라며 한국의 저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동 장전, 장갑, 기동성 측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현재는 완전 국산화의 마지막 퍼즐인 국산 파워팩의 실험 중에 있다고 전했는데요. 점점 격화되는 국제정세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막강한 K2 부대는 가까운 미래에 실전 경험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들의 예상은 머자나 실현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무대는 뜻밖에도 유럽의 북동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바그너 그룹이 만약 칼리닝그라드 육로탄환을 위해서 공격을 감행하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동시에 상대하게 된다면 이미 폴란드에 들어가 있는 K2 역시 이 전장에 끌려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장이 곧 K2 전차의 첫 실전 사례로 기록되겠죠. 그리고 사실 실제 전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K2가 전방 배치되어 이들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K2는 러시아의 서진을 틀어막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식 수출 사례가 폴란드밖에 없는 K2. 그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않지만 전차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K2를 망설일 만도 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K2가 러시아의 행동을 억누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K2의 주문은 폭주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재조국인 한국은 물론 생산 라인을 공유하는 폴란드 역시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한국의 방산. 이제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넘어 특정 국가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뚫어주는 구원투수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 방산이 발전을 거듭해서 더욱 널리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